안녕하세요.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. 여태까지 제가 계속 프리미어 시즌4를 계속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 컷 편집을 해갖고 이제 영상을 비디오 트랙에 올려놓는 방법을 한 가지 배웠었잖아요. 그거 말고도 또 한 가지 이제 컷을 자르는 방법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? 자, 우선 기존에 작업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으신가요? 예, 저장을 했으면 남아있으시겠죠?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 컷을 더 이어서 붙이게 되면 자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영상에 I키랑 O키를 눌러서 이렇게 된 다음에 마침표를 눌러서 이렇게 가게 됐죠. 자, 여기 창이 좀 이상하니까 작업 영역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지금 원래는 여기 밑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아이콘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죠. 이거를 복구를 하고 싶거나 화면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작업 영역에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을 합니다. 지금 편집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 재설정을 누르면 자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옵니다. 여기가 어디 갔는지 사라졌었죠?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항상 자르긴 했어요. 근데 우리가 이거 지우고 잠깐 다시 해볼게요.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다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. 아까 오디오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오디오를 여기에 있는 데서 바로 여기로 가져왔었죠? 여기를 거치지 않고도 가져왔어요. 여기를 도마를 거치지 않고도 자, 똑같이 해보겠습니다. 이 영상이죠? 이 영상을 갖다가 다른 영상 해볼게요. 이 영상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 있다 타임라인에 올려놓으실 수가 있어요. 자 올려놓죠.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바로 올라가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자르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도 불필요한 부분이 있죠. 자, 자르는 거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할 수 있는 자르기 도구가 있습니다. 요거를 눌러 주시고요. 자 필요한 부분 이렇게 여기를 플레이 해보다가 이 정도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어떻게 다시 선택 툴을 항상 누르셔야 되죠. 선택 툴을 눌러서 이렇게 3등분 돼 있는 거 중에 첫 번째 거는 딜레트 지우고 두 번째 것도 백스페이나 딜레트를 지우면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. 조금 더 쉽죠. 자 다른 방법 해볼게요. 얘를 똑같이 갖다 놓습니다. 아까 우리가 뭐 했냐면 자르기 툴을 썼었죠. 여기 이번엔 다른 툴을 써볼게요. 화면 요 영상 클립 왼쪽으로 가까이 가면 보이시나요? 화살표가 좀 바뀌는 거 보이실 거예요. 바뀌죠. 오른쪽도 바뀌죠. 자, 이 바뀐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시고 점점 당겨줍니다. 자 플레이해주고 아 원하는 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줄여줄 수가 있어요. 자 이렇게 되면 마치 자른 거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가죠. 했는데 잘못 잘렸어 라고 되면 다시 가져가서 이렇게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. 어디까지? 자 원본이 있는 데까지. 자 원본이 있는 데까지 늘리실 수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자르기 이렇게 잘라진 거 있죠? 이 자른 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는 편하게 말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걸 잘라내서 안녕 이렇게 해서 보냈다 안녕 이렇게 보냈다고 그랬다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보낸 건 아니에요.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 보면 어떠냐면은 여기를 해서 접은 거죠. 종이 아시죠? 종이 요 종이를 요거를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놔서 안 보이게만 접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마치 그림은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자, 원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. 요새 안 그린 지 오래돼갖고 잘 못 그리지만 자 이렇게 접은 거죠. 예, 뒤쪽으로 접었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원본 영상이 필요한 만큼 나중에 얘를 다시 꺼집어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접어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편집하려면 이렇게 해서 클립을 넣어 두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 급할 때 빨리 사용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, 여기 클립을 설정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. 뭐 Alt키를 누르거나 Command키를 누르면 여러 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와요. 마이너스 키를 누를게요.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아 요만큼 자르고 이렇게 플레이를 해봐요. 플레이를 해보면서 아 요 정도 자르고 플레이를 해보다가 아 여기 이렇게 자르고 이게 퀵 편집을 하는 거죠. 자 이렇게 자르고 자 얘도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자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아 여기서 자르고 자 여기 정도 자르고 자
그 다음에 여기 너무 기니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해서 여기는 선택 딜레트 키 선택 딜레트 키 선택 딜레트 키 선택 선택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빨리 컷 편집을 러프하게 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. 뭐 더 러프하게 한다면은 되돌리기 해보고요.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를 자르고 방금처럼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얘를 땡겨오는 것 자체가 일이 될 때가 있어요. 다시 되돌리기 해볼게요. 되돌리기. 야. 그럼 여기까지가 딱 봐서 괜찮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 붙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이렇게 끌고 와서 그냥 덮어버립니다. 예, 그래도 작업이 돼요. 그쵸? 예,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빨리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한 번 더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아서 여태까지는 여기서 딜레트 딜레트 해서 여러 번 눌렀다고 생각이 되면 이거를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여러 개 트랙이 멀티 트랙으로 겹쳐 있으면 잘 안 되는데 하나 트랙을 편집할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시퀀스 있는데 보시면요 간격 닫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간격 찾기 클로즈 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격 닫기 요거를 한번 눌러 주시면 선택된 거를 이렇게 한 번에 줄여 줄 수가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빠른 편집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. 이렇게 해서 편집을 좀 컷 편집을 좀 빠르게 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봤어요.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.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. 하나는 인터뷰 같이 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 부분 부분을 자르는 게 훨씬 편하죠. 여기를 쓰고 이쪽을 내려서 이렇게 쓰겠죠. 자, 보다 보면 여기 이렇게 쓰고 이렇게 부분 부분을 쓸 때가 있습니다. 이렇게 부분을 써서 할 때는 긴 영상을 한 번에 타임라인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길어져요.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부분 부분을 자르는 게 훨씬 편하고요. 조금 전처럼 빨리 편집을 해서 줘야 될 때는 이렇게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바로 사용하시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게 편집 컨셉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보고 더 편한 방법으로 그때마다 사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 좀 빠른 편집이 컷 편집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체크해 봤습니다.